제가 Q&A 받은 것 중에 제일 많이 들어봤던 질문인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 20만 명 기념으로 Q&A를 준비해 봤는데요. 장미씨께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날에는 주로 뭐 하고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뭐 하고 지내시나요? 쉬는 날에는 정말 진부할 수 있지만 저는 평상시에도 활동을 많이 하는 활동성이 있다 보니까 쉴 때는 아예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방콕하면서 넷플릭스 보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신데, 바스트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바스트 사이즈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5 C컵입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 분이 질문해 주신 건데, 좋아하는 계절이나 장소 또는 꽃이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계절은 저는 좀 선선한 날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그런 봄 계절을 좋아하는 편이고, 좋아하는 꽃은 제 이름이 장미다 보니 좀 진부할 수 있지만, 장미꽃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혼을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결혼을 하셨나요? 저는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 미혼 상태고요. 네, 많은 남성분들 되시를.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렇게 질문들이 많으시네요. 나이는 28살입니다. 그리고 장미라는 이름이 본명인 건지 아니면 예명인 건지 궁금하다고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름이 혹시 예명이신가요? 본명이신가요? 제가 Q&A 받은 것 중에 제일 많이 들어봤던 질문인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명이에요. 본명도 예명과 조금 비슷한 느낌이라서 저의 본명은 알려드릴 수 없지만 장미도 많이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워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팬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아름다워도 되는 건가요? 아,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화면에서 이렇게 이쁘게 비춰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쁘게 봐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아,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 팬들의 부탁인 것 같은데요. 어깨끈 없는 란지리도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요청이 오셨어요.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깨끈 없는 란지리요? 마침 제가 입고 와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팬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도 좀 많은 편이었는데, 유튜브에서 볼수 없는 영상을 다른 플랫폼에서 공개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네,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님들이 남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앞으로 조만간 공개해서 저의 좀더 시크릿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나이를 물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장미 씨 키가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셨어요. 아, 키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165입니다. 그리고 장미 씨, 평소에 즐겨 듣는 노래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질문이 좀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뭔가 18번인 곡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즐겨 듣는 곡은 최근에 들었던 곡인데, 드라마 OST로도 제가 좋아해요. 사랑인가 봐라는 노래를 요즘에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외국 남자를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외국 팬분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저는 좀 생각이 프리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외국 남자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만 된다면요. 아, 룩북을 자주 올리시던데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간 만큼 많이 버시는지 궁금하다고 여쭤보셨어요. 그리고 코스프레 의상도 궁금해 하시던데 그런 의상도 앞으로 입으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네요. 20만까지 가는 건 정말 감사드릴 일이지만 아직은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그리고 노딱이라는 개념이 좀 있잖아요, 유튜브에서는. 그런 제재가 조금씩 걸리다 보니까
수익이 아직 당장은 많이 발생하진 않고 있어요.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승무원 유니폼 같은 이제 코스프레 룩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제가 해볼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제 모델로서 이제 섹시 컨셉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남성들에게 혹시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경쟁력이 있으신지? 저는 뭐든지 본연의 자연스러움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섹시한 것도 연출이 아니라 저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섹시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저의 무기이지 않나 싶어요. 외모 중에 제일 자신 있는 부위가 어디세요? 외모에서 제일 자신 있는 부위는 여성스러운 허리 라인? 골반 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가 하얀색이시던데 타고난 거예요? 아니면 꾸준한 관리이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하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면에서는 또 하얗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화면빨도 화면빨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부끄럽지만 약간의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민망하네. 혹시 오토쇼 행사 중에 이상하거나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포토님들이 너무 열심히 찍어주시느라 너무 가까이서 찍으시더라고요. 당황스럽기보다는 처음이라서 좀 놀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빼고는 뭐 당황하지 않고 프로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궁금해 하시는데 어떤 건가요? 아, 저는 이 질문은 정말 고민 하나도 안 하고 바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소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만 구독자 기념 영상을 촬영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이렇게 빠르게 20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장미가 이쁘고 섹시한 영상으로 더 다양한 컨텐츠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앞으로도 러블리 장미 많이 사랑해주세요. और यहाँ इस बाड़ी में देखें मछलियाँ आ रही हैं। बना आ जाते हैं बना भी दे रही हैं। बना क्या बना? बना रही। टाइमिंग है रो की है। बाल वाली। आने भी रही है कि नहीं? ਬੱਬੇ ਵੀਡੀਓ ਬਣ ਰਹੀ ਹੈ ਇਹ ਹੱਥ ਦਾ ਬੜਾ ਕਨੈਕਸ਼ਨ ਹੁੰਦਾ ਕਰ ਗਿਆ ਐਜ ਸਟੇਟ ਆਹੋ ਆਪੇ ਉਹ ਭਾਈ ਤੇਰੇ ਤਰ੍ਹਾਂ ਨਹੀਂ ਨਾ ਕਿਸੇ ਤੋਂ ਬਣਵਾਈਏ ਆਪ ਬਣਾ ਲਈ ਚਰਾਚੀ ਐਸੇ ਪੜ ਕੇ ਤੁਸੀਂ ਓਏ ਇਹ ਮੈਂ ਤੇਰੇ ਅੱਬੇ ਨੂੰ ਵਿਖਾਣੀ ਹੋ ਹੈਲੋ ਇਹ ਤੇਰੇ ਅੱਬੇ ਨੂੰ ਵਿਖਾਣੀ ਮੈਂ ਵੀਡੀਓ ਇਹ ਤੇਰੇ ਬਾਬੇ ਨੂੰ ਵਿਖਾਣੀ ਵੀਡੀਓ ਜਾ ਕੇ ਚੜਨਾ ਵੀ ਚੜ ਗਈ ਨੈਟ ਤੇ ਕੀ ਕਿਹੜੀ ਵੀਡੀਓ ਬਣਾਤੀ ਬਣਾਉਣ ਦੀ ਲੋੜ ਕੋਈ ਨੀ ਆਵੇ ਚੱਲ ਰਹੀ ਹੈ ਵੀਡੀਓ ਯਾਰ ਤੂੰ ਪਤਾ ਹੀ ਛੱਡਦੇ ਯਾਰ ਇਹਨੇ ਇਹੀ ਕੰਮ ਲੈਣਾ ਇਹਦੇ ਤੋਂ
아빠가 미나가라네. 이거 사라가라.